충남에게 6대 대패했던 이후로는 상당히 그 팀이 살아나지를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인천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죠. 네. 인천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8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공격,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색 경기복 포항이 전반전을 풀겠습니다. 송창호가 반대편으로 김정경 뒷공간 이용합니다. 김정경 치고 들어가면서 김정경 반대편 크로스 올라갑니다. 나왔고 슈팅 기회 오른발 슛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외곽 처리. 네, 지금은 전재호 선수의 육탄방 아주 좋았죠. 예. 아, 김재성 선수의 빠른 슈팅 타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안지준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몸을 아끼지 않는 저 인천의 수비진들이 그 위기를 모면했네요. 예. 유병수가 밀어 좋은 기회 슈팅 접고 왼발 슛 다시 한번 또다시 기회 맞습니다. 접고 중간 쪽에서 넣어줍니다. 아, 글쎄요. 도하섬 선수 지금은 볼을 컨트롤하기보다는 유병수 선수 패스를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슈팅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네요. 민원일이 도하섬 쪽 유병수 잡고 유병수 밀어줍니다. 코로만 포항도 가운데 쪽에 수비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네, 그렇죠. 도하섬이 어터치를 처리할 때 큰 부딪힘이 있었군요. 반칙을 엮어내는 도화성. 유병수 선수는 또 무회전 프리킥으로서 아주 좋은 실력을 갖고 있죠. 유병수! 아! 골! 유병수! 이번 시즌 첫 골을 8라운드에서 신고하는 유병수입니다. 아, 본인으로서는 마스크리 골이 될 수 있겠고요. 예. 팀이 어렵게 처해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팀의 선칙골. 아, 유병수 선수 이 골은 상당히 그 인천 입장에서는 각진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지금 장원도 선수가 트릭으로 먼저 지나갔고요. 아, 유병수 선수 오른발 구석을 향해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가는 멋진 프리킥이네요. 그렇습니다. 유병수가 이 골로 이 골의 스피드와 파워처럼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시즌에도 저 프리킥이 아주 날카로운 면을 보여줬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유병수 선수의 정말 기중한 선취 득점. 이 봄은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선수와 감독 간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구단 엠블럼에 키스를 한 이후에 유병수가 가는 곳은 그곳은 바로 페트코비치 감독 품 안입니다. 감독으로서 상당히 이럴 때 보람을 느끼고 정말 선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예. 김재성이 뒤로 김광석이 올려준 볼 헤딩 정면. 지금 모타 선수 모처럼 슈팅을 한번 시도해보는 포항의 모타 선수인데요. 예. 볼이 너무 약했어요. 그만 길게 안재준 코로만 유병수 밀어줍니다. 등지면서 정현 남준재 선수 스크린 플레이 도화성 도화성 치고 들어갑니다. 도화성 돌면서 오른발 슈팅 왼쪽 빗나갑니다. 남준재. 네.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신인으로서도 과감한 터닝 슈팅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송창호 김태수 공간으로 채기 도화성이 유병수에게 옵사이드 아닙니다. 1대1 상황 유병수 골. 오늘 유병수는 두 골째 한 경기에서 두 골 기록합니다. 유병수.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이 볼을 돌리는 과정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인천의 미드필더들에게 볼을 압박당한 상황에서 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유병수 선수에게 이어졌을 때 유병수 선수 아주 침착하게 팀의 두 번째, 개인의 두 번째 볼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아주 침착하죠? 정확하게 신하영 골키퍼 왼쪽을 보면서 인사이드로 밀어내는 아주 올케타다운 그런 좋은 멋진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병수가 리그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오늘 홈에서 신고합니다. 네, 지금 골키퍼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사이드 슈팅으로써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유병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의 뒷부리는 이 서포터스 쪽으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옵사이드 이 상황에서 옵사이드냐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다가 한재영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이 한재원 예고가 되어있거든요. 이러면 받으면 퇴장입니다. 한재원 유병수에게 거의 다리를 들고 올라갔어요.
아,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 이건 안 좋죠. 네, 아, 오늘의 경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이것은 글쎄요. 축구 경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동작입니다. 예. 일단 2대0 리드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큰 실점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량 실점을 하지 않도록 공수의 균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주 포항으로서 중요하겠네요. 예, 김태수 모다에게 연결 돌면서 수비기회 이뤄집니다. 슛! 아카이브스에 맞는군요. 지금은 황진성 자신의 장점인 왼발 슈팅에 걸렸습니다만은 골문을 외면하고 맙니다. 만약에 이것이 들어갔다면 후반전의 상황은 또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오른쪽 사이드에 있었던 김광석 선수가 올라갑니다. 한 트래핑 밀어준 볼 맞았어요. 유병수 맡겼습니다. 슈팅 타이밍 늦었습니다. 예. 유병수는 상황에 따라서 해트릭 한번 노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선수로서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욕심 있는 타이틀이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그 인천 선수들이 수비 진영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먼저 올라갑니다. 헤딩 못다의 헤딩 슈팅을 잘 막아내고 있는 송유걸 골키퍼.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신장이 아닌 못다 선수의 그저 위협적인 헤딩 슈팅이 있었습니다만은 송유걸 골키퍼 아주 잘 막아냈네요. 예. 모다의 이런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K리그에서 7시즌을 버티는 거죠. 그렇습니다. 포항으로서는 인천의 공격을 중단해서 끊고 난 이후에 빠르게 역습이 나왔을 때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유병수 좁은 지역에서 돌파할 수 있는 유병수. 자, 열렸어. 유병수 넘어집니다만 넘어지지 않고 유병수 올려줄 때 확실히 골을 기록했을 때와 못했을 때의 표정 차이가 이렇게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본인이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냥 자신감을 갖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지금도 볼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상대 수비가 서너 명 있었습니다만은 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전반전 득골을 넣고 난 이후에 생겼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유병수에게 연결됩니다. 도와서 뛰어들어갑니다. 이쪽에는 포로만 유병수. 유병수의 크로스 도화성 중앙쪽 나 빠졌어요. 코로나에게 옵사이드 뒷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장원석 선수 원타치 패스 논스톱 패스로서 코로만 선수에게 연결하는 과정까지 좋았습니다만은 코로만 선수 한 발 앞서 들어가 있는 게 인천으로서는 아쉬움이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의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선수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강수일 돌면서 강수일. 지금은 장원석 선수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강수일 선수가 그 볼을 잡지 말고 그대로 좀 더 돌아섰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장원석 선수 이 패스는 아주 좋았죠. 이 볼을 잡지 말고 오카야마 선수를 등지면서 돌아서는 그런 동작이 필요했던 과정이었는데 아쉽네요. 예. 오른쪽엔 김재성. 김재성 오른쪽 열리죠? 밀어주죠. 김재성 그 앞에는 전재호. 자, 포항은 이런 기회 살릴 필요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모다 선수의 왼발에 날카로운 킥이 이루어진다면 자 모다 프리킥 헤딩 그러나 옵사이드가 선언됐었죠. 뒷발 올라갑니다. 네, 오카야마 선수인가요? 오카야마 선수네요. 네, 이 위치에서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오카야마 선수가 뒤쪽에 돌아 나오는 모습이 보였었죠. 네. 그러고 나서 헤딩 한번 김계수 제1부심이 아주 정확하게 판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도화성 다시 측면까지 달려! 정혁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골! 유병수 해트릭! 유병수 해트릭! 그리고 서포터석으로 달려가고 있는 유병수 오늘 경기 해트릭 기록합니다. 유병수 선수 정말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핸드트릭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누가 막히 보여주는 유병수 선수의 오늘의 활약이네요. 당당한 표정의 패스코비치 감독. 저희가 전반전 끝나고 유병수 팬분에게 가서 오늘 유병수 어떨 것 같냐 물어봤는데 해트릭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니크로스 순간적으로 포항의 수비진들이 워낙 인천의 공격이 느슨하게 왔기 때문에 방심을 한 사이에 유병수 선수 정확하게 오른쪽에서 지금 정혁 선수의 오른쪽 크로스죠. 그러면서 유병수 선수 방아를 찍듯이 아주 정석대로 볼이 오는 방향 그대로 대각선 헤딩 슈팅.
신화영 골키퍼 꼼짝하지 못하면서 세 번째 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병수가 31분, 37분,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76분에 골을 기록하면서 3대0 유병수가 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김민수의 돌파, 길어진 볼, 정혁! 다시 한번 정혁! 하지만 먼저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아, 포항도 뭐 승패를 떠나서 좀 10명이 싸웁니다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의식이 필요합니다. 네. 심각한 얼굴로 벤치 앉아있는 모습 잠깐 비쳤습니다만은 김태수 선수 얼굴 표정이 현재 포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유병수 밀어줍니다. 좋은 기회 먼저 차단. 네. 인천이 승점 위를 바탕으로서 계속적으로 추가 득점을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패스 공격 나갔을 때 인천은 승점 위를 바탕으로서 정확한 패스 그리고 좀 더 도화성 슛. 네. 그리고 김태수 선수의 부상 이런 부분들은 패 이상으로 또 많은 것을 잃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자 빠르게 진행하네요. 예. 알미르가 뛰어줍니다. 알렉산드로 쪽. 하지만 김민수 짧게 툭 치고 재치 있네요. 3대1 기회입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왼쪽에 강수인 오른쪽에 유병수. 자 맞고 나온 볼 그대로 김민수가 슛. 신화영 타점 슈팅 헤딩 골. 유병수 김민수의 돌진이 좋았고 유병수가 해트릭을 넘어서 네 골을 오늘 경기에서만 기록합니다. 이번 승은 네 골 오늘만 기록. 야, 유병수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한 경기 최다 득점이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팀의 승리를 어시스트는 김민수. 확실하게 팀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마지막 골 그리고 이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봐주는 팬들에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마지막 골 장면이죠. 김민수 선수 돌파 이연 슈팅. 맞고 나온 볼에 대한 정확한 어시스트 유병수 선수의 헤딩. 마지막에 김민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유병수의 골로 4대0이 되면서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김민수가 슈팅도 좋았습니다만 욕심내지 않는 것도 참 빛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병수 선수는 오늘 발로 얼음말라서 두 골 헤딩도 두 골 팀의 네 골을 모두 혼자서 기록을 하면서 절대적인 1등 공신이 되면서 팀의 연패 사슬을 끊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